가수 은지원이 자신이 이혼한 사실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은지원은 어젯밤 방송된 KBS 해피투게더에서 1세대 아이돌 프로젝트 그룹 핫잭과 나이지 멤버로 출연해 시청자들을 90년대 추억여행으로 이끌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은지원은 자신의 인기를 5명 중 4위라고 밝혔고 그 이유에 대해 난 한번 갔다 오기도 해 4위라며 이혼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은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8월 합의 이혼한 바 있습니다.